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로울의 윤과장입니다. 후보자님, 많은 야당 의원들께서 지금 후보자님을 믿었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철학과 원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권위원장 청문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검증도 하겠지만 위원장으로서의 철학과 원칙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다 회피하십니다. 내가 결정할 게 없다. 상의하겠다라고 하시고 사변적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게 많은 의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야 이게 부적절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YTN 사회 이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누구로부터 추천 받아서 하시는지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인으로부터 예? 추천을 받았습니다. 누구요?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인이 누군지 답변할 수 없습니까? 그건 개인 사생활 보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사회 이사를 추천할 때 그 지인으로부터 당구받던 역할 같은 게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후보자께서 사회이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추위라는 제도를 폐지를 하셨는데 후보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사추위 제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시죠? 예. 주주사와 직원, 뭐 시청자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하는 제가 알기로는 민주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도 얘기를 할 때든지 그 지금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저는 딱 하나 물어봤습니다. 사추위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제가 사추위라는 제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아니,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권위원장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보는 거라고요. 저희 의원들은. 예. 위원장의 후보로서 철학과 소신을 보여주세요. 예. 사추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참여하는 그런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인권위원장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저는 민주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경영에 대해서도 이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주사와 직원과 시청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 예. 기업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제도가 아니에요. 사추위라는 게 아니 인권위원장 후보께서 이런 답변 하나 못 하십니까? 사추위 제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경영의 노사 관계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 측에서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추위가 노조가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럼. 그래서 없애신 거네요.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이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반드시 아니요 계속 아니지만. 사변적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방금 네. 후보자가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사추위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돕기 위한 즉 부적절한 제도다. 이게 후보자의 생각이시네요. 이것도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아 제가 오전 질의 때는 비겁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더 과한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 이런 답변을 쉽게 하셔야 됩니다. 인권위원장 후보잖아요. 제가 다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가 YTN 사회이사로서 선택한 그 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반인권적인 모습을 보이고 반인권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제가 오전 질의 때 건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거는 인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인권위원장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굴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존재의 가치가 없는데요. 저희가 여기 청문회할 이유도 없죠.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위원장이라면 여기 왜 인권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고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합니까?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사추위에 대해서 폐지하는 데 대해서 찬성 표기를 하셨으면
당신의 후보자로서의 철학이 있는 거고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설명을 못합니까? 국회에 나와서. 네, 저는 노동, 그 노사, 그러니까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했고,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력한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다만, 사변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다만 그 사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사회이사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인권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예, 그 대신에 저는 그 노측에서 경영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